자, 오늘 영상은 광고 영상인데요. 미리 내용을 만들어서 이대로 이야기해달라고 한다거나 또 어떤 이야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단서를 달지 않고 리뷰를 요청해주신 두 번째 기업의 광고 영상입니다. 기업의 이름은 위닉스, 주인공은 하이엔드 공기청정기 마스터 S인데요.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로 작으면 작은 공간대로 제대로 걸어줄 수 있다면 안심은 두 배로 30평형을 전부 커버할 수 없다면 초보 하이엔드 청정기로 SOS position my mission complete clean all the dirt and jumps 메뉴니 서미닉스 정품 마킹 filters 부모님 오시기 전 아이가 오기 전 혹은 사랑하는 그녀가 집에 오기 10분 전 까먹지 말기 10분 전 push that button 가족 건강을 위한 슈퍼 청정 모드 운전 속이 꽉 찬 남자처럼 듬직하게 속이 꽉 찬 필터가 99 전부를 걸러 0.3 마이크로미터까지 촘촘하게 측정해 with my 정비 레이저 난 chaser 유해 가스와 생활 악취를 쫓아 공기마저 바꾸는 real game changer 굿캣 체크 항상 깨끗한 상태로 듀얼 에어 체크 청정 공기를 뿜어올려 glass display 직관적으로 소통해 say my name Winix Master S 굿캣 체크 항상 깨끗한 상태로 듀얼 에어 체크 청정 공기를 뿜어올려 glass display 직관적으로 소통해 say my name Winix Master S 자, 영상을 끝마치기 전에 이 공기청정기 구매를 앞두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 그리고 지난 3주간 이 하이엔드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며 떠올려본 생각들을 정리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가전MD로 근무하면서 누군가 저에게 이 공기청정기 선택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면 저는 주저없이 디자인을 꼽았습니다. 이 공기청정기라는 제품이 비교적 간단한 작동 원리를 갖고 있고 점점 제품들 간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특정 제품의 선택 혹은 배제의 직접적인 이유로 이 기술적인 부분만을 이야기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인데요. 특히 필터 등급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이 공기청정기 선택에 있어 마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던 때가 있었지만 공기청정기의 최종 정화 성능은 다른 변수들이 함께 결정하는 것이고 오히려 헤파 등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른 변수들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게 되는데요. 이유는 매우 간단하죠. 보편적인 헤파 등급인 E13에서 이미 정화율이 99.95%에 도달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헤파 등급 이상의 필터가 장착되어 있다면 한 단계 더 높은 등급의 필터를 장착해서 해당 정화율의 강화를 택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한 모터, 더 넓은 필터 면적을 가지고 단 1%라도 더 많은 공기를 통과시키는 것이 더 높은 정화 성능을 보장한다는 것, 공기청정기 구매 전에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만한 부분이 될 텐데요. 마스터 S의 전체 외형 모습 속에 바로 이러한 이야기들이 녹아있죠. 더 넓은 면적의 필터와 더 강한 모터를 통해 소음의 확대를 최대한 피하면서도 큰 청정력을 확보해내는 것. 그리고 단순히 크기를 넘어서 이 공기청정기는 거실 혹은 공간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오브제 중 하나이자 특히나 아주 긴 제품 수명 주기를 갖는 가전제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외관이 중요한데 이 마스터 S는 오랜 시간 사용하며 유행과 트렌드가 변하더라도 무리 없이 한 켠을 채울 수 있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30평형대 공기청정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마스터 S의 경우 저보다 넓은 주거 환경을 가지신 분들, 저보다는 구매력이 더 높은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이 30평형대의 공기청정기를 30평형대 이상에 거주하시는 분들만 고려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라는 것 함께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공기청정기 구매 시 청정기의 용량과 관련해 고려해야 할 점 두 가지만 뽑아보면 첫 번째는 이 공기청정기는 벽 너머에 있는 공간의 공기는 별도의 순환장치가 없다면 청정효과를 기대하기 좀 어렵다는 것. 따라서 공기청정기 구매는 집 전체가 아닌 거실, 방 등으로 이 개별 공간에서의 활용을 고민해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 제조사들이 말하는 이 청정 면적 혹은 평수 구분 자체가 공기청정기의 성능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치화하는 것에 불과하는 것이라는 점, 이 두 가지가 되겠죠. 보통 이해를 돕고자 제공하는 이 몇 평형대의 공기청정기다라는 이야기는 해당 제품을 가지고 10분을 가동하였을 때 먼지량을 50%로 감소시킬 수 있는 면적을 계산한 것인데 30평형보다 더 작은 공간에서 사용된다면 10분보다 더 빠르게 50%보다 더 많은 먼지를 걸러낼 수 있다는 일종의 청정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참고 수치에 불과하겠고 집에 갓난아이가 있거나 폐가 약한 노약자분들이 계시는 경우는 30평형보다 작은 거주 환경에 계시더라도 환기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공기를 정화해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공기청정기 구매 시에는 집이 몇 평인지가 아니라 구매 목적과 가족 구성원들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함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공기청정기가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적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위치와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대안들의 인테리어적인 조화를 가늠해보는 것이 공기청정기 구매에 앞서 반드시 먼저 답을 찾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분을 참고하시면 최적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직한 리뷰를 제안한 기업 위닉스의 매출에도, 공기청정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구매 결정에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